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동사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개의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 개의는 기본적으로 동사로서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이중 목적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치사로서 뭐뭐에게 뭐뭇을 위하여 혹은 뭐뭐한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게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정도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동문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피동문일 때이 게이는 바로 전치사가 되겠죠. 이럴 때는 뭐뭐에게 뭐뭇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은 나는 너에게 줬잖아. 바로 뭡니까? 동사로서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란 뜻입니다. 그 책은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번슈. 그렇습니다. 나는 와. 그다음에 너에게 줬다. 게니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번슈 我给你了. 한번 더. 나번슈 我给你了. 그렇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중 목적어 동사로 만들어 보면 我给了你 나번슈了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나번슈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죠? 바로 주술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100원을 줬어. 역시 동사로서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란 뜻입니다. 엄마가 마마.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다. 어떻게 말하죠? 게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100원을 줬어. 나 뭐죠? 워. 그 다음에 100块钱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게이워 100块钱 이러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줬어 이러니까 러를 붙여야겠죠. 러는 바로 저기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마께 러워 200块钱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마께 러워 200块钱. 한번 더. 마마께 러워 200块钱. 좋습니다. 왜 게이 뒤에 러가 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시거나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러는 동태조사 러입니다. 동태조사 러의 특징이 있어요. 동태조사 러는 위치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무슨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태조사 뒤에 오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가 와야 된다. 자, 이중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갖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뭐죠? 직접 목적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钱입니다. 자, 저 그래서 마마 게이워 钱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钱은 钱인데 어떤 钱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바이콰이죠. 그래서 이바이콰이가 바로 그저 돈을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게러워 200块钱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마 게러워 200块钱.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바로 뭡니까? 전치사로서 뭐뭐에게 혹은 뭐뭇을 위하여란 뜻이죠. 자, 나는 와 그에게 게이타. 그렇습니다. 걸었어. 뭡니까? 따러. 이러면 되겠죠. 따러.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 어떻게 말합니까? 电话, 电话 이러면 따로 电话 이러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 설명했죠. 동태조사 러 뒤에 오는 목적은 어떤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 자, 구체적인 목적어라는 건 어떤 목적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정어 더가 들어간 문장이거나 아니면은 수량사가 들어간 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 电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电话 읽어보겠습니다. 我给他打了个电话. 한번 더. 我给他打了个电话.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我给他打了电话.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번역이 좀 달라져요.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장이 안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문법을 가르칠 때 보면은 이렇게 동태조사 같은 경우 동태조사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말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시작을 했으면 말을 끝내야겠죠.
말을 끝내려면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끝내겠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끝나는데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고 하고 쓱 가버려요. 그럼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문장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줬다. 자, 전치사입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자, 선생님은 라오시.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게이 쉐성 아닙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학생들에게 주는데 쉐성 이래버리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려요. 모든 학생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이 숙제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쉐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게이 동쉐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주다. 숙제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쩌오 아닙니다. 요럴 때는 리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남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리오 쪼 예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라오시 게이 동쉐만 리오 쪼 예라. 한 번 더. 라오시 게이 동쉐만 리오 쪼 예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숙제를 선생님에게 제출했어. 자,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결과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에게 주다. 자, 나는 와 숙제를 이 형태의 문장,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 형태의 문장은 빠점을 쓰시는 게 가장 유용하십니다.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말합니까? 마쪼예겠죠. 마쪼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다, 바치다.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쯔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쯔오라는 동작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선생님에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라오시.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把作业交给老师. 한 번 더. 我把作业交给老师. 좋습니다. 이 형태 바로 빠점을 쓰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동작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혹은 뭡니까? 이렇게 전환되는 거 혹은 이 물질이 이 물질로 변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빠점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把作业交给老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자는 다 먹었어? 자, 이 문장은 바로 피동문을 쓰는 겁니다. 피동문. 자, 뭐뭐에게 당하다는 뜻이 있죠. 자, 이 문장은 그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빙간 또 게이 칠꽝러. 한 번 더. 빙간 또 게이 칠꽝러. 왜 이 문장은? 저 문장 보십시오. 주어가 뭐죠? 빙간입니다. 수로는 뭐죠? 칩니다. 꽝은 뭐죠? 결과보죠. 추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꽝, 깨끗하다, 다 먹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근데 저 문장이 왜 피동문입니까? 빈간적 가자라는 게 자기를 막 뜯어 먹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먹었어요. 바로 저 빈간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게이디에는 그 동작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작자를 넣으면 워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빙간 또게이 워 출꽝러 이렇게 하시면은 과자는 나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다. 이상하죠, 문장이. 그래서 저런 문장 그냥 저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자 다 먹었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빙간 또게이 출꽝러. 한 번 더. 빙간 또게이 출꽝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 책은 나는 너에게 줬잖아.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나번슈我给你라. 한 번 더. 나번슈我给你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100원을 줬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마마게러워100块钱. 한 번 더. 마마게러워100块钱.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他打了个电话. 한 번 더. 我给他打了个电话.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줬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老师给同学们留作业了。 한번 더. 老师给同学们留作业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숙제를 선생님에게 제출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把作业交给老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자는 다 먹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饼干都给吃光了. 한번 더. 饼干都给吃光了.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동사 게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